그래서 제가 농달책방을 보시는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조금 이제 구체적인 행동 제안? 제가 생각하는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홍보 같은 거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게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현상을. 근데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될 건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유튜브라는 매체가.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 최소 3시간 정도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도 얼굴 보면서 이해를 하고 계시나? 굉장히 깊은 얘기로 가야 되는데 유튜브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제 책 출간 기념 토크쇼 겸 해서 2022년, 24년 집값 대전망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수치적인 근거, 앞으로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강연을 해드릴 건데 요거를 가능하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가비 만 원만 받을 거거든요. 이거 모아서 이제 100명 정도 규모로 대관을 하려고. 보통 이런 특강은 가시면 뭐 2, 30만 원 하실 텐데 저 이제 원래는 그냥 공짜로 하려다가 대관비 부대 비용은 들어가니까 오셔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 청년인생공략소 카페 가입하셔서 제가 조만간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참가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거나 혹시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너무 많이 신청하셔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에 3시간짜리 풀버전을 편집 없이 올려드릴 거니까 이제 그 기회를 놓치셔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8월 한 달은 우리가 집 안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제가 지방광역시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서울 수도권의 무주택자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강연을 듣기 전까지 일단 무조건 매수를 보류하셔라. 적어도 8월 한 달은. 특히나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으로 내 집 마련을 보시는 분들. 집값이 6억이 아니라. 네. 대출 포함해서 무조건 수도. 이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 뭐 6월 정도까지. 네네. 그때 금리 인상. 네네. 멈추는 시기까지 봤을 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을 공포가 없고 호가가 떨어지고 이 뭔가 전세가가 못 받쳐주는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에 이 정도 예산을 서울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 24평 정도 아파트 기준이면 지금 서울의 외곽권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구로 1동, 구일역 근처 요 정도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동작구, 마포구의 일부, 아니면 뭐 서대문구, 뭐 성동구의 일부. 그런 게 6, 7억 되는 거예요. 동대문구가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권에 가까운 아파트들 20평대가 이대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흘러간다면 올해 겨울 내년 여름 정도 사이에 6, 7억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간다면.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2, 3억짜리 디딤돌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3억 이하 주택은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워낙 고정금리로 저렴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되는 것보다 이 금리 저렴하게 내가 2, 3억짜리가 빠지면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반면에 요 정도 6, 7억대 보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금리가 이 이슈가 해소됐을 때 어차피 이분들은 지금 1%, 2%대 디딤돌 대출 못 받아요. 보금자리론 6억짜리 이하나 일반 시중은행 담보대출 받으면 지금 뭐 4%, 5%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로 금리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집값이 2, 3억 더 떨어져서 내가 더 중심지를 잡는 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지금 내 예산에 맞는 6, 7억짜리 집만 보지 마시고 8, 9억대 집도 틈틈이 한번 임장을 가보셔라. 그러다가 그 집들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6, 7억 예산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중에 내가 최우선적으로 사고 싶은 집이 뭔지를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 순간을 잡으셔야 되니까. 이야, 그러니까 같은 가격인데 조금만 더 지켜보면 한 20, 3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가 100% 단언은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지금 6, 7억 정도로 사실 생각이 있는데 8월에 사시려고 했어요. 네. 그럼 지금 남 대표님 말씀 듣고 미루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친구들이 크게 오를 여지보다는 어차피 6, 7억으로 살 건데 조금만 기다려보거나 해도 6, 7억일 것 같아요. 안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일괄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호가를 포함해서. 지역에 따라
뭐 재건축 이슈가 있다거나 어떤 호재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지역에 따라 연식에 따라 뭔가 내세울 게 있는 지역인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훨씬 적거나 거의 안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호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우리는 뭐 여기 지하철역이 생기니까 우리는 새 아파트니까 우리는 뭐 학군이 좋으니까 그런 이유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 우리는 원래 그렇게 비쌌던 데가 아닌데 너무 올라서 이제 뭐 이거라도 받자 하는 분위기가 있고 구축이라거나 뭔가 호재가 깨졌다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깨지고 있다거나 그런 지역들은 하락폭이 크거든요. 지금 서울의 집값 전세가의 서열이 뒤섞이고 있어요. 혼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령 뭐 한 8월 정도까지 기다렸을 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아파트들이 별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거에 준하는 지역의 아파트들 조금 비슷한 지역은 떨어지거나 이 가격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폭이 더 넓어지실 거예요. 6, 7억으로 보셔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아도 내가 6, 7억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지금보다는 넓어지실 겁니다. 다른 어떤 지역은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셔라.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가을 사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떤 공급망 이슈, 뭐 세계 뭐 경제 침체 현황 이런 것들에 따라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으니까 큰 기회를 노려보자 인 거고요. 1주택자분들은 아직도 일단 방어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아직도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빨리 갈아타자. 한 0.5% 더 줘야 되잖아요. 0.5% 더 주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예대 마진 혹은 뭐 기준금리 대신 뭐 대출이자 차이 뭐 이런 거 만약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금 은행들이 굉장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도 막 금리 내려라 막 한번 찍어 눌렀잖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오른 거에 비하면 생각만큼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막 2% 후반 3% 초반 쓰다 지금 이제 4%대 중반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0.5% 더 주고 5년 고정에 30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탔어요. 근데 1년 뒤에 금리가 팍 떨어진 거예요. 내가 막 5%로 갈아탔는데 4.5%로 갈아탔는데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갈아타면 되잖아요. 이제 뭐 중간에 내는 돈 갚는다고 하는데 그거 30년으로 녹이면 한 달에 뭐 한 몇백 원 차이거든요. 티도 안 나요. 금리가 내려가면 나는 싼 걸로 갈아타면 되지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갔는데 내가 변동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손해가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이 대출 원금 이자를 감당을 못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빨리 갈아타자. 그리고 무조건 현금을 모으자. 왜냐하면 한 채를 더 살려는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이 하락장이 크게 와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고 전세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고 전세가도 크게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레인지가 좁혀지고 월세가 크게 올라서 더 이상 전세가가 하락할 수 없는 범위가 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이슈가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내리는 시기가 오게 됐을 때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나 서울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는 걸 사람들이 인지가 됐을 때 그때 저점의 집을 사야 되는데 갭 투자로 사시기에도 좋고 1주택자라면 내 거를 하락장에서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상급지 하락장 상급지 갈아타기 얘기했었잖아요. 막 3억 5천 4억이 필요했는데 1억 2천이면 됐다. 사실 이미 제가 오늘 예시로는 너무 길어지니까 준비를 못했는데 이미 그게 서울도 시작이 됐거든요. 벌써 전에 하락장 갈아타기로 내가 상급지 하나 가려면 3억이 필요한데 지금 2억 3천 정도로 줄어든 지역이 있어요. 벌써 7천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수입이 특히 좀 되시는 분들은 뭐 5천만 원 혹은 1억 정도를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이렇게 모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이 정도는 못 갈 거라고 포기했던 상급지 혹은 지금 집에서 한 평수 더 큰 거 30평에서 40평 20평에서 30평으로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막 공부가 정말 잘 돼 있고 약간의 위험을 내가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면 갈아타기가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노릴 수도 있어요. 저점에 다가왔을 때 내가 전세를 끼고 하나 사두고 이게 상승장으로 돌아갔을 내 거를 2년 내로 팔아서 비과세로 팔고 올라가는 이건 좀 복잡한 방법이죠. 어쨌든 1주택자분들도 투자 목적이든 갈아타기 목적이든 큰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현금 모으면서 기회를 노리자.
하락장 갈아타기 때 하락장 때 뭐 집을 못 파신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뭐 KB시세 가셔서 실거래가 서울이나 수도권 찍어보시면 점들이 다 찍혀 있어요. 실거래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못 받는 거죠. 하락장 땐 내 걸 먼저 팔고 다음 걸 사는 거예요. 하락장 갈아타기 기회가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걸 해보신 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세요. 가능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주택자분들은요. 금리가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3% 이상 더 올라갔을 때 막 주택담보대출금리 막 7%야. 신용대출금리 막 8%예요. 그게 내년 겨울까지 조금 희망적인 예측이 내년 여름 정도 때부터 금리 인하 될 거라는 거고 보통은 23년 겨울 뭐 아주 비관적인 게 24년 봄 정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23년 겨울까지 금리가 이렇게 높은 금리 7, 8% 금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다면 헐값에 팔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그럴 체력이 안 된다. 내 순자산에 비해 집을 너무 여러 채를 갭투자로 들고 있다. 그러면 빨리 한 채를 매도하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 채를 빨리 매도를 하셔서 내가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다음 상승장이 저는 뭐 요 금리 이슈가 해결되는 23년 여름에서 겨울 정도에는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지만 큰 폭의 상승으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럼 하락장까지 길게 가져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대출을 버틸 수 있다면 분명히 이게 전고점을 넘어서는 폭등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더 줄 거기 때문에 서울에. 근데 그걸 못 버틴다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거 2, 3년 더 버티면 10억 벌 수 있는데 내가 2, 3년 동안 못 버텨서 경매 넘어가서 내가 파산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채수를 한 채 줄여서라도 자금을 같이 갖추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장기화되면 전세로 갭투자 많이 하신 분들 전세 만기 돌아오실 때 전세금 역전세로 몇천씩 돌려주셔야 되는 거를 염려를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전세 계약이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거니까 갭투자하신 분들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월세나 반전세로 갈아타는 게 세입자분들한테 이득인 거예요. 그럼 보증금을 확 줄 때 내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 보증금 그대로 맞추고 싶은데 시장에서 세입자분들은 아 내가 그 5억 주고 전세 사느니 뭐 2억에 몇십만 원 이게 더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수요가 확 주니까 지금 전세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 2020년 임대 3법 쇼크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전세가가 이렇게 폭등했잖아요. 폭등 막 두 배씩. 그 고점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가를 내가 맞추고 있다. 그거는 몇천씩 하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적지 않으니까 대비를 하시고 내가 그 정도로 전세를 높게는 안 맞춰놨다. 뭐 요 정도에 맞췄다. 그러면은 그 가격까지 빠지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뭐 그건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은 전세 역전세를 조심을 하시든 어떤 대출금리 이자를 조심을 하시든 빠르면은 뭐 내년 여름 길면은 뭐 앞으로 뭐 최악으로 보시는 전문가분은 뭐 2027년 얘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보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춰놓으시면 어찌 됐든 지금 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는 서울의 그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을 다 멈추게 할 거기 때문에 미래 공급을 다 싹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3기 신도시만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공급을 싹 말릴 겁니다. 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분명히 크게 오르는 시기가 오니까 다주택자분들은 홀딩하시자. 단 내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방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3년 동안 앞으로 적다. 이거 아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시면 지역별 입주 물량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앞으로 3년간 적다. 그러면 올해 이런 지방도 지금 이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이 눌리는 이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입주 물량이 적어도. 그러면 이분들도 올해 하반기 내년 여름 정도까지 보시면서 아 이게 슬슬 이제 집값이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 좀 내려가고 있나 요 이슈가 해소가 될 것 같나 또 제가 말했던 뭐 남덕현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근거가 뭔가 아마 유튜브나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좀 기다리시다가 최적의 타이밍을 최대한 찾으셔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주 물량이 적은 경우에 반면에 입주 물량이 많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구 같은 곳 월세도 떨어져. 전세도 떨어져. 매매도 떨어져. 할인 분양 시작해. 막 30년간 고정금리 2% 회사 대출 이자 지원해드립니다.
현수막에 붙어 있어. 이런 분들은 절대로 조급하게 내집 마련하지 마시고 2년이고 3년이고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이 외부의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도 해결이 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 미분양도 줄어들고 앞으로 그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오래된 아파트 말고 최고 입지 좋은 곳 대구라면 수성구 범어 사거리 근처 가셔서 여기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 중에 미분양 나서 내가 청약통장이 없다가도 오늘 만들어서 그냥 계약금만 넣으면 제발 좀 사주세요 50% 할인 분양 해드립니다 하는 걸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네.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요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대표님 이게 다 듣고 나니까 되게 단기적인 시각 그리고 네. 중기적인 시각 장기적인 네. 시각까지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기나 장기는 또 이제 그때 또 변수가 있을 거니까 그쵸.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네. 이제 시작된 거죠. 네. 내년 한 6월까지는 네. 어떤 포인트를 갖고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을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 여기서 한 20, 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네네. 또 모르죠. 또 갑자기 어떤 변수가 막 해서 막 갑자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갑자기 막 호전이 되고 관계가 그렇죠.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합리적이시고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책도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남덕현 대표님께서 곧 이제 하실 강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렸던 전세가 수요공급 논리 이전에 인플레이션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 월세가 상승하는 거의 의미가 도대체 뭐고 왜 대구랑 다른가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다중에 집값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폭등을 할 건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제 주장인 거고 근거를 제가 탄탄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것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한 6개월, 1년 사이에 1, 2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 좀 이 바짝 하셔가지고 네. 이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네. 그 윤석열 새 정부 들어오면서 네네. 호재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나 그쵸. 재건축 이슈 네. 이런 거 있으면서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뭐 하락이 어딨냐 특히나 일기 신도시는 막 정말 기대치가 컸었죠. 막 용적률 상한 뭐 특별법 제정해서 통과시킨다고 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분당도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진짜 이게 뭐 호재 막 이런 것들에 또 너무 휘둘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근본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몇 년 동안. 거의 우리 2013년부터 21년까지니까 8년, 9년으로 올랐잖아요.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이 어떤 하락을 많이 예상하시는 폭락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소득 대비 PIR이라는 게 너무 높다라는 얘기하시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소득 대비 역사적으로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외부적인 충격이 세게 왔을 때 이게 떨어질 폭이 그만큼 큰 거예요. 너무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올라갈 거야라고 봤지만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그걸 억누르는 충격이 와버리니까 하락폭이 큰 거죠. 하지만 분당이나 뭐 일산 뭐 평촌 같은 일기 신도시들은 내가 지금 이게 뭐 어떤 외부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혹은 뭐 어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재건축이 한복이 크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낡은 아파트에서 이 새 아파트로 확 변하게 되면 크게 가격이 오를 거야라는 또 단기적인 전망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막 오르는 시기가 돼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일기 신도시 분들이 뭐 저기 용산 이촌동이나 압구정 반포 같은 분들처럼 내가 분담금 5억 낼 테니까 1대1 재건 이거는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용적률을 특별법으로 올려서 신규 분양분을 만들어서 비싸게 분양을 해야지 이 사업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고 집값 떨어진다 그러고 공포가 덮치면 이게 팩스 같은 거 이제 짓기 시작하거든요. 올해 12월에. 거기 지금 막 주변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사업이에요. 바로 집 앞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삽뜨기 직전이에요. 이거 무조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GTX A가 뭐 24년에 서울역에도 생기잖아요. 확정 호재가 두 개가 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24평 전용 5구 기준으로 호가가 한 3개월 전만 해도 14억을 불렀어요. 호가가 실거래가는 13억 3천까지 찍었고 한 달 전인가 13억 5천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12억 9천 불로 있거든요. 진짜요? 확정된 그 큰 호재 두 개가 있는데도. 그리고 사이버빌리지 여러분이 한번 중립 사이버빌리지 검색해보시면 입지가 되게 괜찮은 편이란 말이에요. 서울역 충정로역 바로 역세권이고 그런데도 호가가 1억 천이 빠졌다.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실거래가나 그래프만 보는 분들은 이게 안 잡히죠. 호가였으니까. 실거래가가 13억 3천이었어요. 근데 12억 9천이 만약에 팔렸다고 해봐요. 4천밖에 안 빠졌네? 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은 14억 호가로 배짱 부르다가 지금 12억 9천에 빠져서 불러야 될 만큼 지금 심리가 꺾였구나. 33평은 호가가 16억 17억이었습니다. 지금 14억 9천이 나오거든요. 전에 실거래가보단 높아요. 이게 팔리면 실거래상으로는 33평은 상승을 한 거예요. 가격이.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2억 이상 호가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 KB 시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시세에서는 지금 매매가는 지금 매매가 오르고 있대요. 상승세 때도 그랬잖아요. 네. 못 따라가잖아요. 네.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적어도 8월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게 너무 지금 변화가 심해요. 지금 서울이. 아유,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정말 그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의 진단과 중장기적인 시각들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아까 그 중간에 좀 소개해 주셨던 네. 그 강연에 네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진단도 좀 받으시고 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좋은 내용을 듣고요. 그러면은 그 한 번의 강연이 네. 한 1, 2억 아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 무슨 물건 팔고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오시고요. 유튜브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도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부동산의 미쳐라의 남덕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